일찍 껴서 발음이 이런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가족들한테 갑작스럽게 실버 버튼을 보여줄 거예요. 근데 가족들이 실버 버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왔어요. 실버 버튼이 저한테 왔습니다. 여러분 진짜 감사드려요. 가족들이랑 같이 언박싱 하고 싶어가지고. 이거 과정 찍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실라나? 집 가는 과정? 해볼게요. 가방 신발. 등용 가방이에요. 가방. 들어가려나? 그지. 왜? 아니, 아닌 것 같아. 예측하고 있어, 우리 지금. 아, 근데. 뭔데? 꺼내는 게 작잖아. 아, 그래? 신청서, 그러니까 신청서. 그런 컨텐츠가 아니니까. 뭐라고? 저도... 아니야, 그거는 그것만 되면 주잖아. 아니야. 아니야? 아니, 뭔 소리 하는 거야? 버튼 일리가 없어. 맞지? 맞잖아. 그거야? 응. 어디서 왔어? 응. 오빠도 많았네. 그래서 이거 찍으려고 내가 이걸 계속 기다린 거야. 같이 뜯자고. 웬일이야. 오빠가 방금 야 버튼이다. 대박이지? 응. 같이 뜯어보자. 저게 칼 있잖아. 봐도. 이건 미국에서 오는 거 아니야? 맞아. 우와 처음 봐. 왜 저래? 근데 얘는 왜 차필로 안 쓰는 거야? 이거 어떻게 차필로 어떻게 써? 전생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와. 박수! 뭐 어디다 쓰는 거야? 아니 전지용 세워놓는 거잖아. 그래. 아니 근데 이게 상징적인 거지. 상징적인 거지. 그치? 이제 내가 진짜 크리에이터가 되었다 이런 거. 축하해. 애썼다. 네 좋아요. 끝. 그러면 뭐 차 한 대 사주는 거? 이로써 이제 뭐 실버 버튼 언박싱과 서프라이즈는 압도적인 성공이지 않았나 싶고요. 네, 이제 우리 다음 영상은 아니야 그냥 나중에 가자. 와 진짜 멍멍다 살찐덩어리 화가 났구나. 신기하다. 야 100만 되면 엄마가 호텔 뷔페 불러줄게. 어디다가? 집에다 집 거실에다가? 집 거실에다가? 너무 좋고. 뭘.